아홉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Sort and Filter Data. 데이터를 필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딤섬인 것만 골라내는 거. Query. 그래서 query.where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검색어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템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ilter the Restaurant 펑션을 찾아서 그 코드를 이 코드로 대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get filtered restaurant 이 부분이죠. 대신하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내용들이 이제 퀘리해서 이렇게 get filtered restaurant filters와 renderer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filters category, filters city 이렇게 해서 퀘리를 구성을 합니다. 퀘리에서 파이어스토어, 파이어베이스, 뭐예요? 파이어스토어, 컬렉션, 레스토랑을 퀘리해 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퀘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요거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Add rating, 아니죠, 위에 있죠. This get document in query renderer 이 두 개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들만 골라서 화면에 표시를 합니다.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 서너 개의 에피소드를 지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퀘리를 입력할 만한 그런 것도 지금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퀘리를 입력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터에서 any category, any location, any price, rating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나중에 조금 바꿔줄 겁니다. 로케이션 중에서 아틀란타에 해당하는 것만 볼까요? accept 하면은 아틀란타에 해당되는 것.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any price에서 price를 이렇게 accept 역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뭔가 아직까지 제대로 하질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인덱스라는 건데, 우리가 아직 인덱스라는 걸 구성을 하지 않았어서 그렇습니다. 그 인덱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